카타르 사람들은 추나를 뭐라고 불러요? 추나. While I was there, a remarkable.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추나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아이 진짜 여기서는 좀 커트하고. 야 생방송. 추나 추나. 기자님 카타르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왜 저만 놔두고 가셨어요? 아 용두도 갔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 카타르 군 의무사령부 사령관께서 초청하셔가지고 갔는데. 카타르 가서 추나를 전파하고 오셨군요. 카타르 사람들은 추나를 뭐라고 불러요? 추나. 그냥 추나 추나. 저는 추나라 그래요 그냥. 아니 그냥 추나라고 하니까 추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카타르에서 추나만 보여주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침을 놓고 움직이는 치료법, 동작침도 보여주고 왔죠. 동작침을요? MSAT요? MSAT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아닙니까? 대본 보지 말고 이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카타르 사람들은 이렇게 히잡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침을 놓으세요? 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네. 이 여자분들은 말이죠 히잡을 쓰고 몸을 가리는데 히잡을 들고 거기다 목에다가 허리에다 침 놓고 또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예의상 자주 찾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거기다 또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잘 못 걷는 분들 동작침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안 돼요. 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을 둘 불러서 네. 영어로 얘기하고 또 아랍어로도 통역하고 아침 7시 반부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어 그래도 치료해가지고 결과는 좋았지만 고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추장님 저 아시죠? 그냥은 안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자료를 다 가졌잖아요. 한번 보세요. 남자들의 반응은 정말 빅 파이브 앤 I have that on my back is okay. 쭉쭉쭉쭉쭉쭉 So where's the left pin? Rotation is very serious. 근데 외국인들은 키도 우리보다 크고 골격도 이렇게 막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도 혈자리가 같아요? 어, 그럼 같죠. 오히려 치료 효과가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 카타르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골과 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지금 가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의사들 한 7,000명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죠. 제가 그냥은 못 믿겠는데요. 아, 자료를 보시면 알죠. 그래서 내가 증거는 항상 가져다니잖아요, 내가. 어디 가셨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Dr. Yun Shuk Shin of the Jaysing Foundation in our partnership. Have saw and learned while I was there are remarkable. 눈으로 보고도 의심스럽습니다. 추나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거 다 얘기하려면 좀 눈물이 나니까 손수건 하나 준비해요. 감정이 북받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 같이 고생한 우리 창립 멤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만 이렇게 절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따라주신 그리고 도와주신 창립 멤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추나해법이 우리 한의학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2500년 전에서 황제 내기하는 책에는 도인안계라고 해서 만마하고 주물르고 맞추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일제의 한의학 말살 정책에 의해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추나해법 같은 그런 수교법도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제대로 이걸 한번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자 여기 멤버들을 영입을 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 진짜요. 여기서는 좀 커트하고 또 조금 얘기해 주세요. 추나 뭐 만들 때 뭐 초창기 멤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요? 50명이 돼야 학회를 유지하는데 네. 뭐 환자도 없고 오지도 않고 이런 교정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느냐. 근거도 없는 엉터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끝까지 하다가 힘들다고 자꾸 도망갈 때 도망갔어요? 추장님 표현에 따르면 도망쳤다 그러시는데 제일 줄었을 때가 몇 명이었나요? 나도 둘 있었죠. 두 명이었던 적도 있다고요? 두 명이 쓴 적, 그 처음에 자생이었기 때문에. 아, 형 전 낳고만 할래. 힘들어 죽겠어. 맨날 이게 뭐냐고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그냥 집에도 못 가고. 뭐. 네. 나중에 내 동생도 도망갔어요.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옛날 얘기는 도망간 사람들한테 계속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대중들이 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방 추나요법 전문 한의사이신 신준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다리가? 같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그 방송도 하고 많이 이제 이 추나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치료를 받겠다. 많이들 내원하니까 학회가 활성화되고 특히 젊은 한의사들이 이걸 배우려고 하고 활성화되는데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그럼 근거가 뭐냐? 과학적인 자료가 있느냐? 그것이 한방의 영역이냐? 그래서 그 대부분도 다 찾아서 송나라 때에 청나라 때 의정근감에 있는
그림과 외국에 있는 뭐 카이로프락틱 대학이라든지 이런 정글요법 이런 한 데에서의 그런 그림과 비교하면서 복지부에다가 갖다 내고 유권 해석을 1994년도에 받았죠. 오히려 이제는 더 외국에 알려져가지고 WHO에서 오히려 초청해서 한국 천하요법을 강의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흘러서 네. 30대 청년이 지금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됐냐. 춘하하다가 세월 다 갔어요. 수장님, 우리의 춘하가 이렇게까지 핫해진 이유가 뭘까요? 춘하와 더불어서 친구요법, 약침요법 세팅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한약이랑 약침은 좀 안 맞고 춘하랑 침만 맞으면 안 될까요?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골반이나 척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뒤틀림이 있다든지 발목을 잠시 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굳이 복용 안 하셔도 빨리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만성화가 됐을 때는 반드시 약과 약침을 같이 병행해서 써야 빨리 낫는 거예요. 디스크라든지 추간공 협착증이 있거나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절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 한약하고 약침하고 그리고 추나법을 같이 병행해야 단시일 내 빨리 그래도 통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